데이터에 기반하지 않는다면 사실 대부분의 자연과학자들은 그거는 과학이 아니라고 생각할 정도겠죠. 각 국가 간에 감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모형으로 하고자 한다면 이제 각 국가 간의 그 어떤 이동 패턴 같은 것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엔 감염이 대규모로 확산되면서 각 국가마다 굉장히 서로 다른 수준의 여행 제한들을 시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과거의 그 어떤 항공망의 데이터를 갖고 지금 현재에 적용할 수는 없죠. 그런 면에서 모형을 만들어 보는 시도조차도 사실 하기는 어려웠어요. 이번은 각 국가가 처음에 이렇게 폭발적인 환자 수 증가를 보이기 시작하는 시점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중국이 거의 이제 그 감염의 확산이 멈출 때쯤 되어서 우리나라가 시작하고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또 다른 나라가 시작하고 하는 식으로 굉장히 그 시간차를 두고 전 세계에서 굉장히 다양한 나라에서 이 감염이 시작되는 것들이 이게 상당히 걱정스럽기도 하면서도 좀 흥미로운 패턴이라는 생각도 들었죠. 제가 다른 학문 분야 분들하고 융합 연구를 한 경험이 조금 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경험으로 갖게 된 생각은 어떤 성공적인 융합 연구가 되려면 일단 그 연구 주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연구 주제가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 좋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 융합 연구 합시다. 주제 없이 융합 연구 관심 있으신 분들 오세요. 그럼 제 경험으로 보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근데 이번 연구팀은 일단 저는 명확하다고 생각했어요. 주제가. 그런데 그 주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해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오시는 거죠. 저는 이번에 그런 면에서 기대가 큰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구체적이고요. 데이터에 기반해서 코로나 확산에 대한 그 이해를 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만들어진 어떤 사회경제적인 효과를 고민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인문학적인 입장에서 고민하시는 분들, 인권의 문제 심지어는 그리고 병원에서 정말 감염병을 전공하신 분, 뭐 저와 같은 통계물리학자 우리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각자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특기가 다 다른 분들이 똑같은 어떤 공통된 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모였다는 것에서 저는 의미가 아주 크다고 생각해요. 이번 연구팀에 제가 합류하게 되면서 생각했던 건 대학이라는 공간이 굉장히 다양한 학문 영역의 분들이 함께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런 그 데이터 기반한 연구가 여러 학문 분야의 분들과 같이 진행하기에는 굉장히 그 좋은 플랫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연구팀에서 여러 그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의 데이터들이 잘 모이고 그것들을 데이터를 이용해서 각 연구자들이 이제 활발하게 토론을 하면서 뭔가 잘 되는 모형, 그 어떤 연구 방법의 모형 조차도 이번에 성공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데이터에 기반한다라는 것은 저는 뭐 물리학뿐 아니라 모든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인데요. 데이터에 기반하지 않는다면 사실 대부분의 자연과학자들은 그거는 과학이 아니라고 생각할 정도겠죠. 근데 데이터와 어떤 이론적인 연구 그런 것들이 저는 일종의 피드백처럼 그 정교하게 맞물릴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데이터에 기반해서 모형을 제안하고 그 모형의 결과로 예측한 어떤 결과와 데이터를 비교하는 과정을 여러 번 이터레이션을 하면서 모형을 정교화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 모형의 연구 과정을 통해서 이후에 우리가 어떤 데이터가 더 필요할지 어쩌면 필요한데 아직은 확보하지 못하는 데이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함께 논의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